죄송합니다. 네, 제가 월요일 날 출근해서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십시오.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 갑자기 여주였을까? 비밀번호가 바뀐 그의 집 문 앞에 그저 멍청하게 서 있어야 했던 그토록 확실한 이별 앞에서 나는 왜 하필 여주를 떠올렸을까? 여주에서 태어났고 여주에서 어른이 되었다. 그리고 3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장례가 끝나자 난 여주를 떠났다. 내가 여주를 떠나던 순간 나에게 남은 것은 죄책감이 뒤섞인 해방감이었다. 그런데 이토록 헝클어진 순간에 난 여주를 그리고 엄마를 생각했다. 이약 물고 까치발로 쟀을 텐데. 그래도 겨우 요만했구나. 긴 시간 동안 엄마에게 상처였던 아빠의 존재. 난 엄마를 혼자 남겨둘 수 없었다. 그리고 아빠가 떠나자 나도 떠났다. 모진 세월의 끝에서 나의 해방감과는 또 다른 홀가분함이 엄마에게 있으리라 믿었다. 진심을 묻고 마주하는 것보다 그렇게 외면하는 편이 쉬웠다. 왔니? 왔어.
밥은? 아직 밥은 먹고 다녀야지. 언제가? 내일 아침 일찍. 일이 많아서. 그럴라면 뭐하러 왔어? 대체 어디 갔었던 건데? 왜 전화는 자꾸 그냥 돌리는 건데? 난 분명히 너랑 함께인데 너무 외로워. 너무 허기져. 월요일을 쉬겠다고 했더니 팀장이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그것뿐이다. 그리고 나의 남자친구는 오늘 아침 문자로 작별을 고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나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뿐이다. 엄마!
이른 봄에 모종을 심은 고구마는 봄과 여름 두 계절을 지나 가을에 수확을 한다. 엄마는 말했다. 고구마는 심은 것보다 많이 나오니 참 기특하지 않냐고. 땅속에서 두 계절을 나는 동안 단단하게 살이 여물고 땅을 닮은 껍질이 붉게 물든다. 견뎌냄이란 그런 것이다. 먹어. 아, 그만 좀 먹여. 다 배불러. 남 편하게 먹으면 괜찮아. 좀 자주 와. 밥을 너무 많이 하지 마. 맨날 하는 일인데 뭐. 나 가끔 그 땅콩 잠조리 그거 생각나더라. 그랬어? 맞지? 어릴 때 진짜 엄마랑 자주 해먹었었는데. 엄마, 난 엄마가 있는 이곳이 늘 그리웠어. 특별할 것이 없어도 위로가 되는 공간과 시간이 있다. 괜찮을 줄 알았던 삶이 썩 괜찮지 않다. 그때 잊었던 고향을 찾아온다. 그리고 고향은 엄마의 한 끼 밥상은 청춘의 쓸쓸함과 불안함에게 지금의 견뎌냄은 무의미하지 않다는 위로를 건넨다. 땅 속의 고구마처럼 땅콩처럼 뜨거운 햇살을 받아낸 쌀처럼 보랏빛 가지처럼